to GCTA Gymnastics Center. Meko, Meko. Welcome to Thai Gymnastics Center, TTG. Wow, 누님 겁나 잘해. 스트레치. 개개. 야, 이거 레슨비 엄청 비싸겠다. 오. 야, 이런 식으로. 뼈나 이런 걸 교정까지 시켜주는구나. 이 비싸다 이거.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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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그냥 운동만 시키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성장 발달 발육에 엄청 유리하겠는데? 야, 이게 발레, 요가 이런 거하고 다르구나. 와, 수호이 막. 가격표 잠깐 봤거든요. 저 숫자 의미가 이게 가격이거든요. 이거 가격 한번 봐봐요. 한 달, 두 달, 석 달, 여섯 달, 1년. 1회당, 시간당 뭐 이런 식의 개념인데 굉장히 비쌌어요. 공짜로. 그렇죠. 애들 스트레칭도 해주고 뭐 근력운동도 하는데 마지막에 항상 마사지로 몸도 풀어주고 하더라고요. 안 비쌀 수가 없어요. 이게. 보여준대. 보여준대. 우와! 근데 부끄러울 말이 타. 여기 학구형도 상대하네요.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이 개를. 야, 장사 잘돼. 귀여워라. 애들 하나씩 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운동이죠. 학원이죠. 학원인데 이 애들이 이렇게 놀고 운동하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부모들이 직접 뒤에서 관전하고 있어요. 흐뭇하게 나처럼 사진 찍고. 오, 오, 뭔가 달라 달라 달라. 비기너 클래스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둘이 에이스래요. 오래 다녔대. 얘들은. 와, 확실히 달라. 점핑이 달라. 예, 예, 예. 재밌다 이게. 구경하는 것만 해도 재밌어요. 액티비티 하잖아.
남자애들이 저는 많이 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기계체조잖아. 그러니까 이 근력 운동을 생각했는데 여자애들이 더 많이 해. 애들은 완전 애기들. 오호! 이 두 친구가 제일 잘해. 오! 오, 했어, 덤블링. 우와! 와우! 와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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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시도 때는요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점핑이나 이렇게 되는데 몇 번 하다 보면 다리 풀릴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제일 잘해. 여기 짐 전체가 몇 평인지 모르는데 나한테 엄청 커요. 엄청 크거든요. 근데 관리가 엄청 잘 되었어. 바닥에 먼지 하나 없습니다. 전부 다 맨발로 다니거든요. 묻은 게 없어. 깨끗해. 그렇죠. 애기들 와서 뛰어 놀고 하는 곳이니까 기본 건강해야 돼. 얼구야. 아, 요렇게 시작해서 아까 개처럼 덤블링까지 가는구나. 오, 그게 좀 고학년들이 점프력이 달라 일단. 자, 시범 들어갑니다. 나, 어떻게 해, 애들이. 우리 어머니 시범 보이시죠? 와우. 완전히 초급반. 자, 에이스 재등장. 오, 얘가 제일 잘해. 어이구야, 어이구야. 우리 누님 흐뭇한 표정. 오우. 이게 대회가 있대요. 지금 이 녀석을 좀 키워보려고 하나봐. 그래서 선생님 두 명이 붙었어. 이게 체육관이 지금 전격인데요. 이 클래스 수업이 그 한 번 오면 한 시간 반 정도 받는데 거의 매일 온대요, 애들이. 막 산에 올라가고 관리를 하게 된 건데요. 이분들 지금 몸에 뭐 입고 있는 티셔츠가 있는데 2024 이런 대회가 있대요. 그 국제대회래. 그래서 그 팀 단위로 뭐 이렇게 수상하고 뭐 하는 대회가 있는데 태국 팀 대표 주장이래요. 리더래요.
오호. 어. 여자애들이 더 잘한다. 오. 우후. 우후. 와. 여자 꼬맹이 애가요, 굉장히 잘해요. 노련해, 노련해. 어린데, 많이 해봤나봐. 깔끔해요. 실수 없이. 봐요. 오! 이게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해요. 어휴. 오호. 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가 이 골목 들어오는데요. 정치 사람 많은 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딱 외지에 딱 알아봐. 와, 이 마을 사람들이 계속 가이드 해주면서 에스코트 해주면서 들어왔어요. 몽둥이 보여주죠? 막 휘두르면서 왔어요. 이걸 쫓아왔어? 나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지? 꽤 먼 거리인데? 와, 저 일가족이에요, 일가족. 저 체육선수 아줌마 그러는데, 얘들이 일가족인데, 제일 큰 게 엄마래, 엄마. 와, 이것들. 오, 단체로 달려들어. 가운데 이놈은, 마치 얘가 지 땅인 것처럼 지키고 앉아있어. 전마도 오죠? 저 까만 놈이, 먼저 날 발견하고 신호를 줘. 그러면 이게 어딘가에서 툭 튀어나와 버려. 여기 앞에 얼룩무늬 하나 있죠. 이 녀석이 저를 딱 보더니만 지죠. 그러면 두 놈 아니면 세 놈이 같이 확 저한테 와. 거리를 주면 안 돼. 저 봐요, 한 마리씩 나오죠. 와, 또 무서운 놈들이 되고. 어, 너 오늘? Not owner. 오늘? No. 우리 최수 아줌마 나왔다 나왔다. 이봐봐, 이봐봐. 나만 보면 일단 저 봐요, 까만 놈 있죠. 이게 순놈인 것 같아요. 얘가 일단 경계 들어가고요. 잠깐만, 이 작은 것들이 새끼들이야. 세 마리구나 새끼가. 엄마가 제일 커. 허연놈. 그놈이 제일 으르렁댔어, 나한테. 야, 이거 풀어놓고 키우면 안 되는데. 나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어. 오, 아줌마는 그치, 여기서 몇 년 장사했으니까 알겠지. 와, 얘들한테 내가 몰렸다니까요? 사와디까? 주인인가 봐. 오, 그건 못 가겠어. 슬금슬금 오죠. 한 마리씩 슬금슬금 옵니다. 슬금슬금. 여기서 뒤를 딱 돌잖아. 그러면 더 빠른 걸로 더 가까이 와. 이 지금 봐봐. 딴짓 하는 사람 슬슬 와. 근데 이래 설 가. 안 돼, 안 돼, 안 돼. 오지 마. 얼마? 오, 야, 야, 온다, 온다, 온다. 야, 야, 오, 오십 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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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욕하면 안 된다. 야, 야, 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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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여자로. 야, 들어. 오. 제가 오죽했으면 이 몽둥이를 들고 이걸 통과했겠어요. 오, 이것이 수가 버려. 그래서 한번 찢어. 그러면 큰 자기 엄마가 와. 님 집 근처에 있는 그 라민트라 동네 떠돌아다니는 그 세탁소 집 두 마리 개 있거든요. 시커먼 놈하고 그 라떼. 개들은 순한 놈이었어.
한 번 나한테 막 앙 하고 이제 자주 한 달 정도 빤다니까 경기 안 하는데 얘들을 지금 날 처음 봤거든. 냄새가 좀 특이할 거야. 근데 얘들도 길들여져 있는 게 이 경계 라인 있죠. 내가 이걸 딱 넘잖아. 여기 절대 안 넘어가요.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 컴온 애비가 날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컴온 놈 보이죠? 이 시컷 놈이 계속 날 주시하고 있어요. 지금 숨어 있는데 왼쪽에 자식 두 마리, 오른쪽에 저 숲 안에 자식 두 마리 있어요. 엄마는 그 좀 더 그 뒤편에 있고. 아따 마. 저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짝대기가 들고 댕기잖아. 이분도 봐요. 나무 스틱 있죠? 하나 들고 댕기잖아. 야, 이건 안 돼. 민원 넣어야 돼. 민원 넣어도 안 들어 좋게 좀. 나랑 똑같아. 무섭다니까. 이게 때로 달려들어. 이제 체육관 마쳤고요.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제가 저분 이름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한 분 두 번 알려주셨는데 제가 여행을 하게 되면요 하루에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막 헷갈려요. 지금은 적고 있어요. 이 친구는 림이고요. 저 친구는 핌이고요. 우리 아줌마 이름은요 판이에요. 어떻게 알아냈냐? 이게 체육관에 계좌번호가 있더라고. 그 이름을 보니까 판 위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 친구들이 판이라고 부르더라고. 알았어. 자, 렛츠고! Let's go!